예, 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자, 심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큰일 났습니다. 예, 미국에서 그 오늘 예. 그 보이스 오브 그 아메리카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해경 부두에 정박했던 배가 북한에 갔다 왔다 계속 들락달락 그랬다. 작년하고 올해 5월 달에도 들락달락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한 350톤급이라는데요. 저도 그저 골든 레이크인가 잠깐 하는데, 봤는데, 예, 그거군요. 그 남포하고 인천항하고 사이에 한 이리 왔다 갔다. 인천의 해경 부두입니다. 해경 부두. 그게 인천에 해경. 왔을 때는 이제 해경부대에 정박했는데, 해경에다가 이제 기자들이 문의를 하니까, 병이 뭐, 그걸 가타부타, 그런 적 뭐, 없다. 엔진, GPS가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뭐, 중국 어선이 그 유치식별 장치를 달아가지고 뭐, 온거 아니냐, 뭐, 이런, 하여튼, 무슨 여러 뭐 가지 그, 뭐, 좀 애매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하여튼 그, 분명한 거는, 그게 폐선된 배랍니다. 그리고 300톤급이래요. 300톤급이면은 그 함불선 같이 소형 그 어선 정도로 봐야죠. 예, 소형 그게 어선. 대형 어선으로 보시면 돼. 대형 어선. 예. 예를 들면 저 우리가 은양어선 있지 않습니까? 그 참치잡이 뭐 이런 게 아마 그보다 그급 어선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어선급의 300톤급 폐선됐던 배가 그 위치식별 장치를 달고 그 남포하고 인천까지 왔다 갔다. 왜냐면 지금 북한이 뭐 대북 제재 때문에 완전히 그 해상 봉쇄 수준에 그뭐 정확하게는 해상 차단 작전, 해상 차단 작전 지금 7개국이 그냥 연합해서 하고 그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인천하고 남포라는 항구는요, 북한의 주력 수출입 항구예요. 남포가 평양 근교에 있거든, 서해쪽에. 그거하고 또 인천이 서해 쪽이 제일 큰 항구잖아요. 그걸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 정부 당국자 쪽에서는 공식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다. 그러니까 뭐이 그런 근데 얘기더라고. 저는 항해사니까 그 인천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입출항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양수산부도 거짓말하고 있고 해경도 거짓말하고 있다. 저는 120% 나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감추는 게 많고, 거짓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의심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인천에 들어가면요 거기 PSC 그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에서 그 레이더로 배 들어오고 나가고 다 그럼요. 보고 있어. 야 무슨 배 거기 야 지금 그 맥도로 들어오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걸로 가면 충돌해 바로 그냥 그 VHF로 부릅니다. 그럼요. VHF 그 저기 뭐 저기 VHF 16번이 그 공용 그 통화망인데 야 무슨 배 무슨 배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 맥도로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야 방향이 틀리잖아.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해수부도 모르고 있다. 해경도 모르고 있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그뭐 그렇게 추측이 되죠. 이게 아니 그뭐그 저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제제 정부가 최근에 예 뭐냐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 그 G20 회의 참가차 6월 말에 일본 오잖아요. 예예예 그때 온 김에 한국에도 원래 방문 계획이 없는데 방문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이거 다 드러나 버렸는데 미국에서도 방송도 일본에서 뭐 아사히 신문인가요? 뭐 세 번 탄도미사일 요청했다고 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뭐 우리 그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 강효상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언론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럼 뭐라 그랬어요 청와대에서 사실 무효라고 사실 했잖아요. 묵은 뭐 그런 했다가 일 없다 했는데 지금 사실로 명확하게 밝혀졌거든. 강효상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효를 한그 부정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일체 해명이 없어요. 오로지 그 폭로한 강효사 의원과 그다음에 그 외교부 그저 공무원들 말이죠. 핸드폰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통화 조사 다 해가지고 이제 잡아낸 거라. 뭐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뭐 외교 공무원이 그랬다 이래가지고 그 소환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서 징계 지금 절차에 착수를 했잖아요. 그것만 부각해가지고 기밀 누설로 말이죠. 근데 사실 무근인데 왜 기밀입니까? 사실 그런 게 없다는데 무슨 기밀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그게 거죠.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요 너무 뻔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그런 뭐 반정부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저는. 오로지 예. 정부가 잘해서 예. 국가 잘 운영되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너무 상습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그 식상한 거예요. 식상해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예. 하는 얘기를 믿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경 이번에 북한 선박 왔다 갔다 한 거. 이걸 대경이고 어디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뭐냐면 김일성 교시로 이제 그 뭡니까 저기 뭐 이 북한이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예. 마약이 지금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MBC 당신이 알고는 페이크라는 거기서는 북한에서 마약 들어온다는 그 북한의 북한이 마약을 재배하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다. 북한의 그 탈북자들이 거짓말인 거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어요. 아, 예, 예. 그 MBC가 예. 그, 그런 이제 한 2주 됐나요? 예. 그런 뉴스를 저도 잠깐 봤는데 예. 그 뭐 여론조사 기관 뭐 여론조사 기관도 이야기하고 여론조사 공정 기독교 뭐 예, 뭐 공정하고 뭐 해가지고 S등동인가요? 뭐 예.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MBC가 무슨 의도로 그런 방송을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예. 거의 보도다 아니다를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예. 분명한 거는요. 북한산 예. 마약이 예. 예? 국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 정확해요. 예. 예. 두 번째는 북한산 마약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 예. 뿐만 아니고 군, 예. 군 간부, 노동당 간부 그러니까 당, 예. 정, 예. 군, 예. 민 예. 전부가 이게 계층 구분 없이 예. 이 마약이 거의 만년이 됐다. 예.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김일성 교시 한번 보시죠. 김일성 교시가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거는 아주 저 이 특급 저 이 정보인데 예. 이거는 아마 저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 이건 예. 아니 단독 보도일 거예요. 예. 1968년 1월 말이에요. 예. 1월에 그 김일성이가 1994년에 사망했죠. 예. 근데 1968년 1월이면요 지금부터 51년 전이에요. 예. 예? 굉장히 오래 전에 예. 당 군사위원회에서 지시를 한 게 있어요. 아, 예.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에 핵과학자들 모임이 있어요. 예. 그 회의에서 또 지시를 해서 예. 지시한 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한마디로 예.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서 예. 그다음에 핵개발 자금을 예. 확보하기 위해서 예. 김정은 김일성이가 직접 예. 자기 지시로 예. 직접 지시를 한 게 그 마약을 재배를 해서 예. 예? 마약을 재배를 해서 그걸 그 외화를 획득해라 수출해서 예예. 그렇게 이제 그게 요지예요. 예예. 근데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 준다니까요. 예. 어느 위치에서 마약을 어떤 식으로 재배해라. 예. 소개해 드릴까요? 예예예.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서도 이론에서는 뒤지지 않았고 예예. 예? 장비가 문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 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예, 예. 외화를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아편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런 거라면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야, 참 놀라운 얘기죠. 아, 예, 예. 한번 대담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명령 예. 내린 거예요. 예, 교시야 교시. 예, 예. 한번 대담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구체적인 지시래요. 아편은 마약이니까. 예예.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양강도 고산지대에 예.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예. 특별 구역을 만들어 놓고 예예. 놀라운 얘기예요. 예. 통제를 잘 해야 합니다. 예예. 그리고 마약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말썽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 지시했어요. 예. 김일성이가.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마약이 말이에요. 예. 요거 별도로 또 다르죠. 예예.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예예. 이게 북한 마약이죠. 우리나라까지 지금 문제를 주고 있다. 그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요. 예예. 그다음 북한의 전체적으로 주민들 막 북한 주민 전체가 이게 마약에 찌들어가지고요. 예.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거기다가 지금 북한 지휘부까지 좀 문제가 있어요. 마약에. 예, 예. 김여정, 김정은 포함해서 예, 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나라가 아마 말 정권 말기 정상을 지금 저 보이고 있거든요. 마약이. 근데 예. 이 시발이 예. 지금 김정은의 저 할아버지가 지시한 거예요. 아. 저 할아버지가 지시해가지고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정은이까지 마약으로 망하게 생겼다니까. 본인도 마약으로 망가지고 있고, 예, 예. 김전정 여동생도 지금 마약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전체가 북한 사회 망하지고, 예, 예. 거기다 부패. 예. 부패가요, 전체 지금 이제 부패가 이거 만연해가지고, 예. 구소련 무너질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물로 마약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뇌물로 마약을 주고, 예. 근데 뇌물이 없으면은 이게 북한 사회가 이 메커니즘이요. 작동이 안 되는, 예. 지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계속 지금 1, 2, 3, 4부까지 북한 마약 관련해가지고 계속 저희가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기 힘드니까 조금 조금씩. 아, 그렇게 김일성 교수가 있었고요. 예. 김정일이가, 예. 또 지시를 했다니까. 아. 김정일이가 백도라지 사업이라고, 예, 지시를 한 거예요. 예, 예. 백도라지가 뭐냐면 앞펜인데, 아, 예, 예. 양귀비를, 아. 백도라지를 북한에서는 그 저 백, 그 앞펜을, 예. 소위 양귀비를 백도라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백도라지 사업을 임명으로, 예. 김정일이 또 지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양산이 돼가지고 2000년대, 예. 이후에 북한 전역이 마약 성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거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예. 마약을 그냥 이게 범죄 행위를 지시를 했다니까요. 아니, 그 저기 범죄 집단이라고 우리가 로그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을. 예. 범죄 집단, 깡패 집단이라 하는데 또 마피아로 이야기해요. 마피아. 예, 예, 예.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좀. 아니, 그 자기, 아, 김정은이의 증조 할아버지,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가 그 한약상 하면서 마약 팔아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아, 그 얘기도 있죠. 예. 예, 예. 그 집안은 마약 집안입니다. 뽕쟁이 집안이에요. 뽕쟁이 집안. 뽕쟁이 집안. 참 진짜 참, 예. 참 불행. 자, 그 요 뒤에 요 우리 저 화면 한 번 더 확대해 보시면은 지금 북한산 마약이 지금 강남에 지금 그 유흥가, 그래, 버닝썬, 뭐, 우리 아시죠? 강남 승리, 뭐,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 근데 경찰이 버닝썬 수사하다가 마약 이 사건이 나오고 하는데 다 덮었다. 뭐, 윤총경, 뭐, 그 사람이 뭐, 다 무죄 나오고, 뭐, 저 뇌물죄는 무죄래요. 뭐, 다 무죄 나오고, 또, 승리도 무혐의 나오고, 저기.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흐지부지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뽕을 자기도 모르게 맞은 사람이, 야, 경찰한테, 나 이거 물뽕 맞은 것 같아. 하고 수사해줘 하니까는, 이, 키트 같은 거 갖고 테스트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한 명이 놀래가 달려와가지고, 그거 딱. 뺏어가 버리면서, 야, 이거는 그런 적 없다고, 마약 아니다 하고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 당했다고, 근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다고 검찰에다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네. 마약은요, 네.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느냐 하면, 네. 최고급품이야. 예. 왜냐하면 북한은요, 일반, 예. 마약은 숨어서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예. 북한은 국가에서 한다니까요. 북한에서, 예. 청진 소재 라남 제약 공장 있잖아요. 제약 공장에서 국영이란 말이에요. 국영. 아. 국가에서 마약을, 예. 정제를 하니까 얼마나, 질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나 있는데, 예, 예. 고급 VIP들은요, 예, 예. 북한산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국내에 북한산이 고급으로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예. 그걸 선호를 한다니까. 북한산, 아니, 그 국내 마약의 한 40% 정도 북한산이라고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나왔고. 근데 지금 이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도 그 민정수석실에 청와대에 근무했고, 지금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뭐 조정 관련해가지고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도 참여했고, 이렇게 실세예요. 경찰 실세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버닝썬에서 마약 사건이 터지니까 그걸 덮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민가병 경찰청장하고 대화 주고받고, 청와대 행정관하고 또 뭐 식사사리도 주선을 했다. 그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그 인천 해경 해수부에서, 야, 우리는 북한 배가 들어온지 몰랐다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북한 배가 인천 해경으로 들락달락 했다는 거 나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300 마약 수송할 때 쓰이는 게 한 350톤급 그 정도 어선으로 위장된 배들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게, 북한산 마약이 그 어선으로 들어오는데 해경 해수부가 다 눈 감아줬고, 그리고 그게 지금 버닝썬 이런데 광남에 풀리고 있고, 그거를 경찰이 뒤에서 봐주고 있고, 마약 사건이 딱 터지니까는 덮어버렸고, 청와대가 뒤에서 봐주고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인 조국이가 옛날에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그 사건으로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번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 노동연맹이 그 북한 지령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북한 마약을 청와대가 이 조직적으로 지금 이 갖고 와가지고 팔고 하다가 이게 지금 걸린 게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글쎄요, 그 만약 그게 사실이면 엄청난 사건이고 예. 그거는 뭐. 그럼 특검 아니라 국정조사 다 해야 될 사안이죠. 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예. 국내 저 밀수돼 가지고 예. 유통이 되고 그게 외화로 해가지고 북한에 넘어갔다 하면 이거는 예. 뭐 국제 제재, 대북 제재 위반뿐만 아니고 예. 그리고 마약 자체 이거 마약 그 범죄예요. 예. 범죄 국가가 뭐야 저 그죠. 그걸 비호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죠.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한 예. 얘기인데 하여튼 이거를 그 한번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북한 문제하고 연계되고 예, 예. 이게 북한 핵 문제하고 연계돼요. 그죠. 예. 아까 김일성 교수 딱 얘기했잖아요. 예, 예. 첫 마디가 핵 미사일 개발하는 얘기 놓잖아요. 예, 예. 핵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마약을 재배라. 이걸 68년도 지시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제일 큰 문제 핵 미사일 문제잖아요. 예. 마약하고 핵미사일하고 딱 연계되는 거야.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거 문제예요. 아 근데 그것도 적당히 덮고 예. 하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갑자기 MBC라는 공영 방송이 갑자기 한 2주 전에 나서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페이크라는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국내에서 이런 북한 마약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뭐 북한이 뭐 마약 청정 지역이다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왜 MBC나 KBS 공영 방송 뭐 같이 예. 안 해가지고 예. 가능한 뭐 제가 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 그게 뭐 자꾸 화제가 돼서 잠깐 보니까 예. 그걸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것까지 북한 마약을 이게 또 MBC 보도가 사실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밝히면 돼. 예. 차제 예. 그것까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마약 문제 이 문제를 도닝선하고 막 다 연계하고 북한 핵 미사일하고 다 연계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그 정부 차원에서 밝히내야 된다. 안 하면은 야당에서 이걸 저 요구를 해서라도 예. 이거는 밝혀야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여튼 이게 뭡니까 다 파가지고 뒤집어야 됩니다. 예. 예. 북한 사회가 마약으로 다 무너지고 있고 예. 그 영향이 우리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죠, 예. 지금 도닝선 등등.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이 확실히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마약을 저 재배를 중국,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예예. 지시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예예. 이건 다 연계되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짧게 하고요. 예. 저희가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예. 점진적으로 계속 예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